안녕하세요. 꽃 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. 이게 사람이 살면서 진짜 뭐 인간의 고역이라 그러나요? 참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집안에 우환이 겹칠 때나 정말 진짜 더 이상 아 내가 살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께 좀 힘이 될수 있는 이런 말씀을 좀 진짜 내가 상담을 하면서도 무당이니까 상담을 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. 근데 글쎄요, 나도 좀 파란만장한 삶을 참 많이 살았어요. 뭐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한 고민과 누구한테 말을 못할 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무당 우리 강님들을 찾는데 집안에 진짜 안 풀리고 일들이 꼬이고 안 되는 거는 업이야. 교회 가면 회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절에 가면 수행을 하라고 그러죠. 우리는 혈통, 혈맥이야. 피, 진한 피, 물보다도 진한 게 피다. 그래서 조상이야. 뿌리지. 그치? 그 뿌리가 가지대가 흔들리니까 줄기가 뻗지를 못하는 거거든. 그때 우리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뭐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뭐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뭐안 풀려요. 뭐 집안 뭐 일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. 돈으로 아니면은 병으로 아니면은 뭐 사업으로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왜 그러냐? 결국엔 조상이거든.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굿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 나왔어요?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부터 나온 거거든. 그리고 우리가 신라시대 때 신녀 궁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, 그래서 고구려 신라시대 때 우리가 당나라한테 뺏기지 않았잖아요. 근데 선대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가 많았고, 우리 후손들한테 그 업을,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그 업을 닦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자손이 그 핏줄을 줄기를 받았다고 난 봐요. 그래서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옛날에 그러죠. 무당집 가면 푸닥거리 해야 된다고. 그래서 푸닥거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상황에 따라 내가 힘들어. 푸닥거리 못해. 돈이 없어. 진짜 그럴 때는 이 꽃대신당과 기도도 있고 여러 방면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좀 노크를 하셔서 저의 어떤 재능 기부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저한테 또 기도비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여비를 주시면 제가 또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점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정말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막히고 이러는 거는 조상의 문제가 나는 거진 80%가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한테 집안에 좀 시중에서 우리 뭐 조화래도 좋으니까 아니면 그림이래도 좋으니까 목련꽃 있죠, 목련. 우리가 목련의 뜻은 우리가 백학의 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장수잖아요. 그러면 목련은 부귀 영화야. 가만성이야. 집안에 그런 꽃들을 주거나 아니면 그림을 두면은 좀 막혔던 일들이 좀잘 풀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대대손손으로 막 집안에 얽히는 이 막힘이 끊임없이 안 풀린다.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집안에다 두고 이제 조금 기도를 올리면 좀 그런 힘들었던 게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.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꼭 어떤 특정에 이렇다 이러는 것보다 그런 거는 1대1로 이 무당과 어떤 디테일한 점선을 봐야지만이 내가 뭔가가 핵심을 딱 뚫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이 조금 이런 방송을 채널을 보시고 집에다가 아 내가 지금 안 좋다 너무 안 좋고 안 풀린다 하면 좀 목련꽃도 이쁜 거를 좀 조화를 사다가 집에다가도 조금 방에다가 두시고 그림도 좀좀 걸어 두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. 집안의 우환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.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고하셔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